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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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? 빨리 끝나니까? 아니요. 아쉬운데요? 예. 잠깐만. 말을 쉽게 넘어가니까.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? 예. 좀 원래 좀 땀이 많이 나요. 예. 자, 이제 성시경 씨와 이제 함께 해봤는데 어땠습니까? 좋은데요. 예. 솔직하게. 진짜 라디오 같이, 왜냐하면 테이블도 이렇고요. 이렇게 모여서 조곤조곤 떠드는 재미가 있는 건 것 같아요. 킹그라 씨 좀 질문 해주시죠. 아니고요. 예. 이거 하면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할 것 같은데. 뭐. 아, 그래, 한번 해보세요. 예. 제일 궁금한 건데 말이죠. 네.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? 자, 8월쯤 계획 좀 듣고 싶어요. 예, 예. 8월에 뭐 할 것 같아요? 8월에 아마 올 가을 계획. 어떤 작업하고 있을 것 같아요? 아마 그때쯤 화생방을 하지 않을까. 아, 화생방 맞다. 그 내년에 3월은 아마 산을 하나 옮기고 있을 거예요, 산을. 네. 나는 겁나는 게 없다, 진짜. 그럼 저 라디오스타 이제 공식 질문 해보시죠. 신정아 씨. 예, 예. 네. 라디오스타 공식 질문 오늘 제가 할게요. 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. 우리 저 성시경 씨에게 신정아 씨가. 안 돼,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 잘 몰라요, 이 사람. 그게 썩 진심이 보이는 사람이 아닌가. 아, 이거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. 예, 예. 리얼이야, 리얼. 예. 그리고 또 신경에게 음악이란? 평생 하게 될 일인 것 같아요. 평생 하게 될 일. 배철수 선배님이 라디오에 나갔는데 그래서 음악만 계속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음악은 계속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. 아. 평생 노래하고 싶고요. 아마 경험이 쌓이면 연기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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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경건하게 예, 네, 시청자분들께 네. 인사를.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훈련소에서 좀 고되게 훈련을 받을 거예요. 이 시간은 그래요? 자고 있을 테지만. 네. 네. 열심히 할 거고요. 대한민국 가요가 더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도 제가 노래를 불러서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엄청난 큰 행복이 아닐까 싶고요. 네.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네. 네. 좋은 밤 되시고요. 잘 자요. 아, 야. 네. 자, 그래요. 저 국방의 무 잘 지키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멋지게 좋은 모습 네.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끝으로 속풀이송을 드리면서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, 다음 주에 만나요. 제발.